오늘 저는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석은 긴 연휴이었습니다. 긴 추석 연휴만큼 사람들의 마음은 고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고향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며 서로 안부를 묻고 살아가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가족과 함께 보낸 후에 귀경길에 올랐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9시간 반이 넘는 대장정이었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이 귀경길이 짧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에 최대 이슈가 몇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추석의 이슈는 정치나 경제, 건강에 대한 걱정이었을 것 같지만 이번 추석의 이슈는 다른 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정치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이제 선거철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크게 뭐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에 오르는 물가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 있지만 추석에 다양한 과일이 많이 나와서 가격이 조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일을 먹다 보니 뭐 물가 걱정은 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의료계가 어떻게 될까. 그렇지만 추석에 아프지 않으면 그리고 또 응급실에 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의 최대 이슈는 날씨였다고 합니다. 빠른 추석이라 하지만 밖의 온도가 35도에서 36도가 넘는 사상 최고의 기온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더운 추석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음식도 쉽게 상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우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려 하지 않고 집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친구보다는 가족을 더 찾게 된다고 합니다. 20대나 30대가 되면요 친구들이 더 좋아서 가족이나 친척보다는 친구들을 더 만나러 갑니다. 20대는 특히 그렇고요. 30대에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어른들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30대, 40대가 되면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친구보다는 가족과 친척을 만나 이야기하고 또 친구들도 만납니다. 만나서 인사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나 50이 넘어가고 60이 되면 친구들을 안 만납니다. 친구들을 안 만나고 친척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서로 왕래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이기 때문에 친척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70이 되고 80이 넘으면 친척이나 형제보다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 것이 좋고 먼지도 또 연락은 해도 잘 만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차라리 집에서 가족과 손자와 손녀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 더 좋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추석의 또 다른 이슈는 유교적인 문화에서 오는 제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사는 중국의 공자에 의한 문화가 우리나라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제사 문화가 우리나라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의 나라 중국은 현재 제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중국의 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성리학이나 유학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고급 관리가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벤트를 받는 공공기관에서 이벤트를 받는 하급 관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잔치나 이벤트를 적절하게 맡게 해서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어 멋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사라는 예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성리학으로 발전하고 우리나라의 독착신앙인 샤머니즘과 결합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에 대한 문화는 이제는 간소해야 되고 이제 종결하거나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많은 의견들이 젊은 층이나 기존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에 벌초를 하고 추석 연휴에는 가족과 함께 해외나 국내로 여행 가는 가정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추석 때는 어딜 가요? 예, 해외로 국내 여행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은요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이 서로 만나 서로 자유해야 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불행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 행복해야 되고 서로 만나서 자유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날이고 그렇게 해서 여행을 가는 것도 어찌 보면 현대의 시대적 흐름에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믿음의 성도로 자유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유는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1절과 2절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십계명의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아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 4대 말의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합친다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자유가 없었습니다. 다 애굽 왕 바로의 노예로 전락하고 국고성을 지키기 위해 복도를 꿔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핍박이 심해지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노예의 삶이란 처참하고 비극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때요, 노비라는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50%는 노비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절반은, 두 명 중에 한 명은 노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과 노비. 그리고 노비는 또 뭘로 나눠져요? 사노비와 국노비로 나누어졌습니다. 사노비와 관노비로 나누어졌는데, 근데 노비의 자식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그 노비제는 계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비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모든 사람 평등하잖아요. 그런데 노비는 사람이 아니라 가축처럼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용조에 이르러서 종모, 종량법이 생겼는데 이는 자식은 어머니의 신부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용조는 무술이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천한 출신이거든요. 무술이 출신의 어머니에서 태어난 용조는 어미가 양민이면 자식도 양민이라는 노비제에 대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어미가 양민이고 아비가 노비면 뭐예요? 노비가 됐어요. 근데 어미가 양민이게 되면은 자식은 양민으로 해주겠다고 용조가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반발이 심했죠. 그러다가 용조를 지나 정조도 노비제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니 같은 민족을 노비로 삼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노비들도 재산을 쌓을 수 있게 되면서 노비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노비제는 폐지되지 않다가, 그러다가 1894년에 이르러서, 가부의 공장에 이르러서야 노비제가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비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조선시대부터요, 내려오는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차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서양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기술만 있으면 큰 차별 없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배관공을 하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번대요. 그래가지고 의사 월급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먹고 살 만큼 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공부하지 않고 글공부하지 않고 학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차별합니다. 그래서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를 써야 돼요? 학벌을 쌓아줘야 돼요. 어린 여러분, 그래서 학벌을 쌓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하고 나중에 대학 가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뭐 차별하진 않지만 교회에서는요, 사회 나가면 뭘 받는다고요? 공부 안 하면 차별받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별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왕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애굽 왕 바로는 애굽 백성보다 이스라엘 수가 많아지다 내린 결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묘책을 결정하게 되는데, 히브리 산파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달라 건강하여 산파가 이르저에 이미 해산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애굽 여인은 피임 기술이 발달이 되어 피임화했지만 히브리 여인은 하나님의 주신 대로 낳았습니다. 지금도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각종 부임증에 걸리지 않고 더 건강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화해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가 직접 백성에게 말하여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요기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물에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역청을 칠해가지고 어디 놨습니까? 나일강 갈대 밭 사이에 놓았는데 그것을 바로의 딸인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 가져다가 그 아기를 왕자로 키웠는데 그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물속에 던졌기 때문에 모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도 헤롯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두 살 아래 산에 아이를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유가 없으면 자기 자식도 지켜내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요, 자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들여오는 드라마나 케이팝을 듣다 걸리면 최소 노동교양에 처하고 그것을 돌려보면 사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자식이 한국 케이팝 드라마나 노래를 딱 듣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사형에 처해져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중학생들이 처형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북한에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김정은은요, 키가 뭐 160도 안 된다는 것 같아요. 160 조금 넘는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몸무게는 140kg예요. 그리고 얼굴에 뭐 뽀로지가 나고 있는데 이게 합병증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쓰러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언제 통일이 될지도 모르고 이 한반도 정세가 언제 급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884년 이후 서양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온 후에 한 일이요, 성경을 한글로 보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언문이라고 취급받아갖고 이 한글은 여성들만, 여자들만 하는 글이었고 그리고 한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라질 위기에 있던 한글을 성경을 번역하는 데 사용하고 교육받지 못한 여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서양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우리나라를 깨우쳤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노력이 쌓여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용조 다음에 종조잖아요. 종조가 이 정약원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 정약은 신학 사상을 가진 거예요. 이 정약은 카톨릭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천주교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수학과 물리나 화학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정조는 어떻게 합니까? 뭐를 주장합니까? 정약은을 좋아하지만 성리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비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만민이 평등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노비가. 인구의 50%가 노비였다는 얘기예요. 그 자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는 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기 때문에. 둘째,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유는 믿는 자에게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이란 세상의 여러 잡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양에서 의료 기술이 들어오기 전에는 병이 나면요, 무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주를 했대요. 그런데 서양 선교사님 중에서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알렌 선교사님인데요.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나으니까요, 무당을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안 찾죠. 병원을 찾으니 자기들의 생업이 떨어지고 들고 일어날 정도였다고. 무당들이 막 들고 일어날 정도예요. 막 대모를 했다는 거예요. 서양의 선교사 알렌은 광해원을 열고 그것을 재중원이 재무종 이름으로 바꾸어서 미국의 자선사업가 세브란스의 도움을 받아서요, 지금의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신이나 잡신을 따르게 되면 그 잡신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이 애굽왕 바로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하셨습니다. 새긴 우상보다 우상을 새긴 사람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상에게 절할 바에는 우상을 만든 장인에게 절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새긴 사람은 천시험.
그리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뭐가 오게 돼요? 저주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북한이 왜 저주가 왔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예? 지주들도 죽이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다 죽이고, 다 조금만 남았어요? 예? 공산당을 따르는 나라가, 따르는 곳이 되었으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그 중국에 가보면요, 중국 사람 중에서요, 머리 좋은 사람은 언제 다 죽었어요? 천안문 사태 때 다 죽었던 얘기예요. 지식인들, 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종교인들, 그때 다 죽였어요. 그래 남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그 지혜가 없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오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면 그 땅에 가난이 오고 그 가난에 저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때에요. 북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그리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는 안 올 수가 있지만 이슬이 내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요 그래도 식물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비 한 방울도 안 내리고 이슬 한 방울도 안 내리면요 그 땅은 사막이 돼요.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오고 그 선지자들을 국가직에 봉하여 850명의 봉급을 주며 나라 전체가 우상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지면 그 땅에 가뭄이 옵니다. 가뭄이란 경제적인 가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난이 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 가난이 왔어요. 그 가난이 온 때에는 온 거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어 있어도 자연재해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비가 3년 반 동안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사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살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요 그 저주가 밑으로요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과 저주는 이유 없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요 무가치하다, 헛되다, 그리고 거짓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고 무가치하게 부르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그 기독의 이름을 이상하게 바꿔서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와요? 예. 죄가 없는 게 죄가 오게 돼요. 저주가 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일에 사용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이름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다른 것은 다 틀리면 다시 지우고 쓰지만 야훼 그리고 하나님 엘로힘 이런 단어들은 딱 쓰다가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시 다 찢어서 버리고 다시 써요. 처음부터 이 한 장을 다시 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쓰는 겁니까? 하나님을 쓰다가 틀리면 고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건강과 장수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는데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1년 365일 사람을 쉬게 못하게 하고 계속 일을 시키면 능률이 오르고 돈을 많이 벌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왔으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요 일찍 일어나게 되면요 하루가 길어요. 근데 아침에 한 9시나 10시쯤에 일어나면요 하루가 반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요 새벽부터 밥을 먹고 6시부터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루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쉬어야 돼요. 잘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참된 힘이 있어야 건강도 오고 장수가 오는 겁니다.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우유도요 먹는 사람보다요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하냐고요?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대요. 막 그 우유를 배달하기 위해서 아파트에서부터 1층부터 막 10층까지 막 엘리베이터를 타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빌라 같은 데는 또 1층부터 올라갔다 아침에 막 갔다 배달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10절에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건강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땀 흘려 일해야 돼요. 예. 먹는 걸 줄이는 것보다 먹는 걸 만약에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는 걸 줄여야 돼요. 일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루에 두 끼만 먹어야 되고 땀 흘려 일했다고 하면 세 끼를 다 먹어도 돼요. 그만큼 땀으로 다 흘렸기 때문에 그럼 건강합니다. 무슨 일이든요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일이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기를 하고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내가 말씀 전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말씀 전하는 일을 죽기 살기로 하고 찬양하는 일을 했다면 내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니면 내가 농사일을 한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농사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딱 쉬고 그런데 하루도 안 쉬고 360일 해보세요. 허리가 망가지고 관절이 망가지고 손이 망가지고 관절이 다 망가지죠. 가장은 열심히 일하고 아내는 열심히 자식을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인적 쉬라 하셨습니다. 자기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 남종이나 여종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직원들을 쉬게 하는 거예요. 저도 기독교 학교에 있었는데요. 365일 쉬는 날이 없었어요. 네. 또 주일날까지 내가 나가가지고 또 열심히 하고 또 토요일은 또 학교에서 또 하고 그래서 임시 공휴일이 나면 공휴일이 딱 생기면 그날은 딱 쉬는데 그날도 또 출근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365일 그래서 아 우리 학교는 365일 학교를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요 믿음이 있어야 남도 쉬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야 남도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삼종 즉 직원도 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도 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 안에 머무는 이방이나 객이라도 쉬게 해야 돼요. 외국인 노동자라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시켰으면 하루는 쉬게 해줘요. 일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병든 자와 가난한 자까지라도 자유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뭐를 누립니까? 자유를 누리고 해방이 되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에서도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는 뭐가 없습니까? 가난이 없어요. 가난. 우리 교회는 빚진 사람이 없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남에게 돈 꺼달라고 하거나 저도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요 그 성도님들 찾아가고요 돈 꺼달라고 하는 성도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돈 꺼달라고 가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목회자가 또 성도들 찾아가가지고 아유 우리 교회 빚졌으니까 돈 좀 꺼달라고 우리 교회 안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는 가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없어요. 왜냐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으면요 나을 것을 생각하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질병이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했느니라.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6일 창조를 믿을 수 있어야 하루를 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고 지난을 믿기에 하루에 24시간을 돌리고 365일을 쉬지 않고 일하려 해요. 청문회 나갔더니요. 뭐 누구 무슨 위원장을 하나 딱 세우고 청문회 나갔더니 그 위원장 후보가 나는 하나님의 6일 창조를 믿고 창조를 믿는다고 지난은 과학적으로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막 그 상대 국회의원들이 막 그를 비난하는 거예요. 왜 비난해요? 그는 진화론을 믿고 창조론을 안 믿잖아요. 아무리 신학대학 나왔대요. 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신학대학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를 믿습니까? 바로 6일 창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자유주의 신학에 편중하여서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하나의 신화로 믿습니다. 그러니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을 주십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쉴 수 있게 6일을 힘써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을 힘써 일하고 하루는 꼭 쉴 수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신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신앙의 기본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십계명 외울 수 있습니까? 일계명도 십계명? 십계명이 뭔지 아세요? 네, 알긴 알죠. 아직 외우지는 못하죠. 십계명 암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의 기본이어서. 네. 사도신경은 외웁니까? 아 그래요? 주기도문이요? 네, 그럼 십계명도 이제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왜냐하면 십계명이 기본이거든요. 기본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집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요. 성령 사역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고 병고치고 막 그러는데 뭐를 안 지켜요? 십계명을 안 지키니까요. 그 신앙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 사역잖아.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다시 일어나기가 송명희 시인의 시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어. 근데 그것을 작곡한 그 작곡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버렸잖아요. 그 다른 데 장가들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겠어요? 안 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의 기본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 하지만 말씀의 기본이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신 이유는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한 건 뭐예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하면 가난이 오잖아요. 가난이 오면 누구도 팔아야 한다고요? 자식도 파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 조선시대 때 50%가 노비였습니까? 양민들이 빚을 못 갚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 빚 갚기 위해서. 딸을 노비로 보내고 아들 노비로 보내고. 그래서 노비가 된 거예요. 빚을 못 갚아서 노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는 믿는 자에게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시고요. 이 땅에서 그 복을 못 누리면 어디서 누리게 된다는 겁니까? 천국에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복이 있으면 천국에서 누리게 되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자에게는 건강과 장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추석 연휴 또한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한 이렇게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말씀의 기본을 더욱더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십계명의 말씀에 주님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대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생의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까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